남자친구 김치찌개 끓여줄 거예요. 처음 끓여봐요. 다짐만 해줬어요. 마늘 3개밖에 없어요. 제가 직접 다져보겠습니다. 물 양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충 밥공기로 했다. 볶아주자. 마늘이 많이 부족해서 아쉽다. 맛소도 넣고 참기름도 넣었어. 지금 간장도 미리 준비. 퍽퍽. 아니 좀 잘라주자 김치도 좀. 간장 넣고 올리고 난 괜찮겠지? 올렷이 없어가지고 반대로. 힝 어쩔 수 없어. 무서워. 아 아까 언니가 나 10시에 끄면 돼 옆으로. 다 되면 대파 다 썰어놓고 먹으면 되네. 김치찌개 물 이렇게 적었나? 뭔가 좀 짤 것 같아. 좀 먹어볼까? 엄청 빨간데? 애매한데? 맛이? 물엿이 안 들어가고 마늘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? 모르겠어. 우러나오게 김치 맛이 우러나오게 해야 되나? 좀 넣고 계란 살짝 섞여서 맛없겠죠? 물 좀 많이 부었어요. 부족할 것 같아서. 그리고 양파는 원래 옴렛이 비 없는데 넣었고요. 계란도 원래 없는데 넣었고 햄이 아니라 원래 고기인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다 끓이면은 싸서 가져가고 배달 좀 해주려고. 그것이 고춧가루 한 스푼 더 넣었고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떡을 좀 넣었어요. 개성망측한 김치찌개. 근데 거의 다 끓었어. 과연 맛이 있을까? 좀 걱정인데 나중에 다 되면 맛을 한번 볼게요. 떡도 좀 넣기. 다음에 통을 준비해야겠죠? 홍도만큼만 갖다 올게요. 뚜껑도 좀 덮어줘. 중간 부분을 놔두고 갑시다. 맛있겠다. 덜 익었을려나? 도려워 맛이 안 먹었어. 통 먹어볼게요. 두근두근. 무서워. 나쁘지 않은데? 좋아요 최고. 네. 김치찌개로 저는 라면, 고추, 아까 넣었던 양파, 산양고추, 고춧가루, 너구리 이렇게 구울 거예요. 배고프다. 국물밥 좀 빨간 맛있겠죠? 떡 삶고 있어. 대박 잘 익었다. 맛있겠다.